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일본 대표팀이 이란 대표팀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아시안컵 8강이라는 다소 이른 무대에서 정말 충격적인 탈락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일본 내 분위기는 이번 대회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한 일본 대표팀에게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쿠보다 케오사 선수가 아시안컵 대회 전에 했던 논란의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많은 일본 팬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이란 대표팀에게 패배하면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일본 대표팀은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대표팀과 터키 대표팀을 다득점 차로 박살내고 A매치 9연승을 거두는 등 그야말로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안컵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 기대치는 정말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팀은 1차전 베트남 대표팀과의 경기부터 골키퍼와 수비 불안 문제로 두 골을 헌납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2차전 이라크와의 경기에서는 아예 경기를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고, 3차전 인도네시아전과 16강 바레인전에서도 승리는 거두었으나 계속해서 실점을 허용하는 등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8강에 진출하더니, 결국 이란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스코어만 1대2지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압도적인 패배와 함께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회 일본 대표팀의 모습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보여줬던 어떻게든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처럼 대표팀의 분위기를 꽉 잡아줄 만한 뚜렷한 리더가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일본 대표팀 선수들의 대회를 나서는 자세나 멘탈리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쿠보 타케오사 선수는 아시안컵에 나서기 전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기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쿠보의 발언은 분명 아시안컵 일정 문제지만 일본 팬들이나 대표팀 동료들이 불쾌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라베스 전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을 시즌 도중에 개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나에게 월급을 주는 팀은 분명히 레알 소시에다드다. 아시안컵 같은 대표팀 대회는 참가 의무가 있어 강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라면서 쿠보 타케오사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되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당시 이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 쿠보 타케오사 선수는 결과적으로 아시안컵에서 자신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는데 실패하면서 아쉬운 탈락과 함께 8강에서 일찌감치 대회를 마감하게 되었고, 한국 매체에서는 쿠보 선수의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대회를 잘 치르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이 아니겠냐는 보도를 내면서 쿠보 선수의 과거 발언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일본 선수들의 멘탈리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소식을 접한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기사 내용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면서 일본 선수들의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정신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나도 기사 내용과 같은 의견으로 승리에 대한 집착심이 부족한 것 같았다. 적어도 이란이나 이라크보다 선수들의 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선수는 프로의식이 있다곤 해도 소속 클럽을 떠나서까지 아시안컵에서 싸우는 것에 의미를 찾았을까? 역시 대회의 시기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유럽 리그가 열리지 않을 때 아시안컵을 개최해 주었으면 한다. 투쟁심, 기백, 강한 정신력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분명히 이라크, 이란에게 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감독, 코치는 물론 스텝, 선수 개개인이 하나가 되어 싸울 기분을 북돋을 수 있을까?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 팀은 무조건 이긴다는 그런 기백이 보이지 않았다. 아쉽다. 역시 이기려는 의식이 약하다. 무엇이든지 이기려고 하는 기력의 면에서 열등하다. 기백이 부족했다. 아시아팀 상대로는 동기부여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약하기 때문에 졌다. 단지 그것뿐이다. 손흥민은 위대하다. 한국팀의 기백도 훌륭하다. 거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선수는 인류지만 감독 코치가 별로다. 이라크전 전후의 대책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감독 코치는 3류일까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한국 기사의 말대로 선수들의 필사적인 느낌이 없었다. 그것을 고문시키는 것은 벤치의 소임. 전술도 전무하지만 동기부여도 못 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왠지 유로 프로에서 뛰고 있어서 부상당하기 싫다. 아시안컵이잖아. 그런 느낌 아닐까? 이건 레알이다. 일본은 사상 최강 우승 후보라는 말을 듣고 그냥 착각했을 뿐, 한국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랑 별개로 이 부분은 진짜로 그렇다. 집착이 부족했다에 지금 당장은 할 말이 없다. 이토 주냐의 문제가 대표팀의 이상한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변명할 필요가 없다. 쿨 재팬과 핫코리아 두 민족이 가진 열기의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쿠보 선수를 포함해 일본 대표팀 선수들의 정신력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지적을 하면서 한국에서 나온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인정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번 대회 일본 대표팀이 탈락한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이 보여줬던 집념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한일전 결승만큼 스토리텔링이 되는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한일전이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뭐 어찌됐든 우리 대표팀은 계속 좋은 멘탈리티를 가지고 이번 대회를 우승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